쌀풀 미리 불려놨다가 긴장하려고 물을 많이 넣어야 돼요. 그러겠습니다. 숯도 좀 끓여야 되겠어. 다시마 국물 만들어내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백김치용입니다. 소금을 좀 뿌려서 살짝 절여주겠습니다. 파김치는 너무 많이 절이면 안 됩니다. 아내와 함께 합니다. 다음은 양념을 즉석으로 하겠습니다. 저기부터 고춧가루 좀 넣어야죠. 고춧가루가 어딨죠? 저기 있죠. 저기 육수. 멸치 육수. 저 멸치. 멸치 육수 먼저. 다시물이야, 다시물. 다시물이요. 멸치 액젓. 그래서 먼저 네. 고춧가루를 돌립니다. 찹쌀풀. 생강풀. 생강 넣고 아직 마늘만 조금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설탕 좀 넣어요. 됐어? 새우젓. 새우젓 조금. 아, 먹어봐야지. 그냥 하면 안 되고. 다 많이 고... 조금 더 넣죠? 더 넣죠. 이렇게 버무리고요. 우리 아내가 아주 잘합니다. 이것도 안 해도 돼요, 분. 아유, 가만히 있어. 여보, 여기다 참깨 뿌릴까? 참깨 네? 뿌리면 좋겠어. 참깨. 아유, 정성껏 잘하네요. 우리 아내 음식도 잘하고 아니야, 여보. 성품도 좋아요. 아이고.